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십니까? 네, 태양광 섹터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전기료 인상 관련된 이벤트로도 사실 조금 이제 대체 에너지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이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신재생 에너지부터 뭐 원전까지 이런 저탄소 배출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런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특히나 이제 유럽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좀 급격한 성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미국 지역에서도 30년까지로 보게 된다면 60기가와트가 평균적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기가와트도 여전히 안 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이런 성장세가 이제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열대야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한 쇼티지 움직임들 그리고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열대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에너지 수요에 따른 좀 확대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이제 부담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뭐 반등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산업적인 성장 흐름들이 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뭐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활용도와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중장기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있는 섹터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고 계신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뭐 신문을 보게 되면은 태양광 관련주나 아니면은 뭐 신재생 관련해서 뉴스가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세는 대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그 종목 안에서 또 괜찮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십니까? 실적 부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뭐 사실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다른 기타 섹터에 비해서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대표 종목인 OCI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국내 기업이고요. 일단 전 세계적인 이런 폴리실리콘 이제 능력치도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런 폴리실리콘 수급에 대한 불균형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 지역에서의 이런 불균형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구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앞서서 얘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좀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이런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에 대한 반사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말레이시아 소재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약 5천 톤 정도의 규모입니다. 일단은 증설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급이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이것이 바로 매출에 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인 기조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점진적인 계속적인 수요가 나타날 것이고 사실 이 중국 외 기타 지역에서의 이런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땐 전 세계적으로 치킨 게임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CI에 대한 이런 매력도가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바닥 라인을 좀 지나가서 이런 폴리실리콘에 대한 업황 수혜 그리고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앞으로에 대한 이런 턴어라운드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눌려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OCI 같은 경우는 좀 반등해서 일정 부분에 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시점부터 좀 모아가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이거 확대를 좀 해보시면은 상방이 좀 많이 열려 있는데 일단 업황에 대한 이런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업종 내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덩치가 커서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태양광 섹터에서 어쨌든 주도적인 흐름이 나올 때 해당 종목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상승 라인을 14만 5천 원까지 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장기로 이 해당 종목을 좀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었던 그 라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시기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8천 원으로 조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해당 박스권 이 상승이 나왔었던 이 갭 상승이 나오던 초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이후에 일정한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이 10만 8천 원으로 손절 라인을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단 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OCI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하방 압력을 받을 만한 모멘텀은 전혀 없나요? 사실 이제 업황이 지금 폴리실리콘 이 불균형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 이거에 따른 부분이 사실 중국 쪽에 대한 이런 입장이 바뀌면서 얼마든지 좀 상황이 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폴리실리콘 업황이 OCI에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업황에 대해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큰 악재는 없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OCI 같은 경우는 13만 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14만 5천 원대까지 보고 계신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